스케줄상 제가 좀 빨리 말씀드리겠습니다. 우리는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했을 때 뭐하면 빨갱이죠? 말 잘하면 빨갱이죠? 근데 말을 진실되게 잘하면 빨갱이가 아니고 말을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면 빨갱이죠?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습니까? 이게 안철수 얘기인데 말 잘하고 거짓말 잘하는 빨갱이가 지금 나타났습니다. 한미정상회담 오늘 기사가 쏟아지는데요. 그 청와대발 기사 죄다 거짓말입니다. 그거 기사 믿지 말고요.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를 보십시오. 그게 진실입니다. 오늘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딱 갖다 받은 거 세 가지 그것만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김정은에 대해서 전략적 인내 더 이상 하지 않겠다. 인내할 수 없다 김정은 대해서. 그래서 김정은 체제를 무너뜨리는 모든 옵션을 고려하겠다. 그 모든 옵션이라는 뜻은 군사적 방법까지 고려한다는 얘기입니다. 두 번째는 대한민국 주한미군 주둔비 더 내라. 돈 더 내라. 이렇게 떠들었습니다. 그 세 번째는 한미 FTA로 대한민국이 돈 너무 많이 가져간다. 이거 좀 니네들이 시정해라. 요 세 가지밖에 없는 겁니다. 이번 정상회담에서 얘기한 게. 나머지는 그냥 다 수사인데 한번 언론을 보십시오. 거의 문재인 차량으로 도배가 되는데 우리 속으면 안 됩니다. 여기 대해서. 그래서 제가 미디어시 TV에서 상세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. 한마디로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씨를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. 상대의 가치도 없다. 자기 말만 그냥 다 해버린 거냐 밀어붙여버린 겁니다. 외교 참사가 벌어졌는데 언론들은 촬영하고 있습니다. 자,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한미동맹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드 배치를 앞당긴 대통령이 누구죠? 박근혜 대통령입니다. 박근혜 대통령이죠.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가 계시고 어제 재판을 받다가 결국 쓰러지셨습니다. 우리가 지금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투명인간 취급당하고 미국이 한국을 그냥 무시하고 포기하고 가버릴 때 우리가 미국 측에 한미동맹을 강력하게 원한다고 던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메시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분노하는 겁니다. 맞죠? 그게 가장 정확한 입장이고 우리는 바로 이제 실천을 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. 지금 논의 중인데 다음 주 토요일 우리 서울광장 오른쪽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습니다. 국가인권위가 도대체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? 조원문 전직 대통령이 일주일에 네 번씩 하루 열몇 시간씩 재판 냈다가 쓰러졌는데 국가인권위는 뭐하니 보고 있습니다. 우리 매주 몇몇 보수 시민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박 대통령 재판 중단, 박 대통령 석방을 위한 집회를 열고 우리 탄원서를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맞죠?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사드를 배치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다가 반역수석들에게 물려서 감옥에 갇힌 박근혜 대통령을 하루빨리 석방 조치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역시 호소문을 대학관에 보내야 되겠습니다. 지금 있는 청와대 대통령은 진짜 대통령이 아니다. 반역자일 뿐이다. 한미동맹을 강화할 진짜 대통령은 지금 감옥에 계시다. 미국은 이걸 도와달라. 이 두 가지를 하는 집회를 매주 토요일 기획을 하겠습니다.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 노력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맞물린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 두 가지를 한꺼번에 가져가겠습니다. 다른 보수단체, 홍준표의 주선 보수단체들은 홍준표를 찍힐까봐 박근혜의 박자도 못 거려고 했습니다. 그거 할 수 있는 우리밖에 없습니다. 우리가 밀고 나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